상쾌한 아침, 타요가 기분 좋게 강변을 달리고 있어요. 아, 상쾌해! 우와, 강변은 언제 나와도 기분 좋다니까! 저기 다리 위를 달리고 있는 캐리가 보이네요. 캐리는 어린 자동차들을 싣고 다니는 자동차 운반 차량입니다. 저기 아기 승합차 봉봉도 다른 차들과 같이 잠들어 있네요. 귀여운 아기들, 다들 잠든 모양이네. 이런... 괜찮으세요? 어머! 아이고, 얘들아, 많이 놀랐지? 괜찮아, 괜찮아.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아니, 그럼 난 먼저 가볼게. 얘들아, 이제 그만 뚝! 울지 말아요, 이제 괜찮다니까. 이런, 캐리가 아기 승합차가 떨어진 줄 모르고 그냥 가버리네요. 차는 왜 멈춰서 있지? 어디 고장 났나? 저기 무슨 일 있니? 자고 있잖아. 얘 일어나. 이런 데서 자고 있으면 어떡해? 도로 위에서 자면 위험하잖아. 어서 출발해. 그나저나 못 보던 얼굴이네. 난 타요야. 넌 이름이 뭐니? 타요? 난 봉봉. 봉봉? 응. 귀여운 이름이네. 그럼 이 동네는 처음이니? 응. 그럼 내가 시내 구경 시켜줄까? 오늘 마침 쉬는 날이거든. 아, 진짜? 해줘! 해줘! 좋았어. 심심했는데 잘 됐다. 가자. 오늘은 타요 쉬는 날이지? 응! 타요는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글쎄... 어? 왜 그래? 아니야, 저기... 어머! 아기 자동차들이잖아! 정말 귀엽다! 강이야, 우리 한번 가까이 가보자! 안녕하세요! 안녕, 꼬마 버스들아! 아기 자동차들이 정말 귀여워요! 다들 자고 있나 봐요. 이제 마침 들었어. 정말 대단해요. 자동차를 석 대나 태우고 다니다니. 대단하긴. 너 방금 석 대라고 했니? 네, 석 대요. 위층에 두 대, 아래층에 한 대. 석 대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데 뒷문이 저렇게 열려 있으면 위험하지 않아요? 뭐? 설마 그때... 왜 그러세요? 큰일 났다. 어서 찾으러 가야 해. 여기가 시내야. 어때? 굉장하지? 응. 신호가 바뀌네. 속도를 줄이자. 안 돼, 봉봉 멈춰! 봉봉! 빨간불인데 그냥 가려고 하면 어떡해! 미안해, 몰랐죠. 몰랐다고? 너 혹시 교통규칙을 잘 모르는 거야? 교통규칙? 그게 뭔데? 그랬구나. 빨간불에서는 멈춰야 해. 알았지? 좋아, 그럼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잘 따라해. 알았다. 타요는 봉봉에게 교통규칙을 친절하게 가르쳐주면서 시내 구경을 시켜주었어요. 이쪽으로 잘 따라와. 이야, 봉봉 잘하는데. 에헴, 나 잘한다. 봉봉, 그럼 이제 우리 버스 차고지에 놀러 갈까?
호수 차고지? 응, 거기 가면 친구들도 많거든. 같이 놀면 더 재밌을 거야. 우와, 갈래, 갈래. 좋았어, 가자. 신난다, 신난다. 꼬마 버스 타요. 봉봉, 봉봉, 어디 있니? 어머, 어머, 여기도 없잖아. 도대체 어디로 간 거니? 여기가 우리가 사는 버스 차고지야. 우와! 어때? 마음에 들어? 아, 진짜 최고야. 이제 다른 친구들도 올 때가 됐는데. 어? 저기 온다. 다녀왔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근데 얘 누구야? 오늘 강변에 놀러 갔다가 만났는데 같이 놀면 재밌을 것 같아서 데려왔어. 그럼 봉봉 이제 놀아볼까? 우와, 신난다! 봉봉,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어? 저건 캐리잖아. 캐리! 어? 시투! 오랜만이네, 캐리. 여기까지 웬일이야? 내가 쉬고 가던 아기 승합차 봉봉이 갑자기 사라졌지 뭐야. 뭐?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경찰한테 신고하려고. 그럼 난 먼저 가볼게. 어, 캐리! 캐리, 괜찮아?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연료를 넣은 지 오래돼서 그런가 봐. 안 되겠어, 캐리. 나랑 버스 차고지에 가서 연료부터 넣자. 하지만 난 빨리 봉봉을 찾아야 해. 그러다 너까지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일단 연료부터 넣고 찾으러 가보자. 알았어. 그럼 날 따라와. 나는 전설의 자동차다. 봉봉도, 봉봉도 할 수 있어, 봉봉 달래. 왜? 너보다 훨씬 더 재밌고 잘하는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우와, 봉봉 진짜 잘한다! 봉봉 잘한다! 봉봉은 뭐든 다 따라할 수 있다! 그래? 그럼 이것도 따라할 수 있어? 놀았니? 네! 그래. 그런데 이제 어두워질 것 같은데 봉봉도 집에 가야지. 집이요? 그래. 너 집에 안 들어가도 돼? 집에는 캐리가 데려다줘야. 캐리라고? 캐리라면 혹시... 캐리가 누구야? 지금 어디 있는데? 그게... 아, 저기 있다! 봉봉! 캐리 왔다. 봉봉, 내가 얼마나 찾았다고. 그렇게 된 거였구나. 어쩐지 죄송해요. 전 그것도 모르고. 아니야, 봉봉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내 실수인 걸. 오히려 봉봉을 잘 돌봐줘서 고맙구나. 아니에요. 그럼 난 이만 가볼게. 봉봉, 어서 뒤에 타렴. 진짜? 왜 그러니 봉봉? 어서 타야 가지. 진짜, 진짜. 나 여기서 더 놀 거야. 봉봉. 안 갈 거야. 봉봉이 너희들에게 정이 많이 든 모양이네. 봉봉, 그만하고 어서 올라타라니까. 싫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봉봉! 봉봉은 이제 혼자서도 잘 달릴 수 있지. 맞아. 봉봉 이제 혼자서 잘해. 그럼 봉봉이 얼마나 잘하는지 캐리한테 보여줘봐. 응? 봉봉이 교통규칙도 잘 알고 있고 혼자서도 잘 달릴 수 있는지 보여주면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놀러 올 수 있잖아. 그치? 응? 좋았어! 그럼 어서 가봐. 좋았다! 고맙다, 타요. 머려. 빨리 와, 캐리! 그래, 그래. 잘 가, 캐리! 잘 가, 봉봉! 봉봉이 캐리를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네요. 꼬마 버스들도 봉봉과 함께한 하루가 정말 재밌었답니다. 루피의 새 친구. 오늘따라 유난히 눈보라가 심해서 뽀로로가 걱정이 되나 봐요. 눈이 많이 오네. 달라고? 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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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자 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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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간다. 오늘도 뽀로로와 크롱은 변함없이 소란을 피우는군요. 뽀로로, 크롱! 아직 자고 있니? 어, 루피. 아침부터 웬일이야? 뽀로로, 바닷가에 이상한 게 있어서. 이상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같이 가보자. 크랑크랑. 뭐? 안 무섭거든? 그럼 나 혼자 가보지 뭐. 이건 원숭이 인형이야.
파도에 밀려왔나 봐. 원숭이 인형? 크랑! 자, 봐. 간지러워. 사랑해. 사랑해. 이야, 신기하다. 그럼 루피 너 줄게. 와! 고마워, 에디. 간지러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간지러워. 이제 원숭이 인형은 루피의 새로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잘 자요, 루피.